다음 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무난하게 1승하고 저번 게임부터 지금 승률이 좋은 것 같아요. 빠른 대전 요거 3개 빼고는 승. 저번에 했을 때는 4승 1패 했네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앱사님이 수박을 먹고 싶다고. 근데 밤에 쉬야 한다고. 수박을 안 먹네요. 등급이 낮아서 매칭이 지금 거의 한 5분 정도 걸리네요. 한번 잡으면 29등급대 접속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트로피코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좀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타이쿤 같은, 이름이 뭐더라? 트랜스 오션이라는, 유로트럭 비슷하게, 해운업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를 받았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살짝 해봤는데 머리가 약간 좀 아프고 울렁울렁거리기는 한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약간 대항해 시대 비슷하게 특정 이제 항구 도시들 타겟으로 해서 거래를 무역을 하고, 그리고 회사를 키워나가면서 배도 선박도 업그레이드해서 구매하고 운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목적지에 도달하면 파킹까지만, 정박까지만 이제 유저가 조종을 해서 정박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조만간 시간 나면 우선 이거 목표치 채우고 해볼까 합니다. 트로피코도 지금 하려고 바다는 놨는데, 오랜만에 다시 하려니까 딱히 막 섣불리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것도 다 까먹고 해서.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게 이제 파이널 판타지 10이긴 한데, 10이랑 10-2 같이 해서, 이전에 제가 파이널 판타지 매니아라서 파이널 판타지 13을 그때 PC로 나왔을 때, 컨버팅돼서 나왔을 때 해봤었는데, 13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좀 많이 했었고요. 평도 사실 안 좋긴 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일본식 정통이 자유도 없이 진행되는 그런 거라서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10은 그래도 9, 그동안 뭐 7, 8, 9 비슷한 시스템으로 그래도 나왔었고, 10 나왔을 당시에는 정말 7도 그 당시에 대박이긴 했는데, 10은 정말 그 당시 그래픽이랑 뭐그 세계관이랑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하고 싶어서 막 바탕화면 백그라운드도 파이널 판타지 10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콘솔이 없어서 하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꾸 제가 리더가 되네요. 1, 2단 일단 밴을 하고요. 이번에는
뭐 지원금 한번 더 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요즘에 하는 탱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첸 루덕이 아르타니스성도 되겠죠. 전 뭐랄까요? 오랜만에 하니까 첸이 약간 물리긴 하고, 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좀 물리네요. 지원가에 너 잘, 지원가 많이 했네. 용의둥지죠? 용의둥지 좀 전에 한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용기사, 용의둥지가 용기사 나오는 거죠. 제라토를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알타를 할까요? 오랜만에 알타 한번 갈까요? 첸또 한번 가겠습니다. 첸 아바투르 아늑, 아늑은 진짜 요즘에 안 보이네요. 첸 가겠습니다. 요즘에 첸 많이 했는데, 지금 방송이 안 나오나요? 밴 잠깐 하고요. 밴을 방송 잘 나오는데 밴을 저쪽에 힐러 갖고 갔고 무라디님 아 타우렌 밴 할게요. 저쪽에 힐러랑 일단 딜 하나 갖고 갔으니까 무라디님을 밴 할까 하다가. 조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챈을 하는 경우에는 저만 잘하면 돼요. 우리 조합 좋은 것 같아요. 사근딜에 원딜 하나. 마법사가 없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좋아요. 저쪽은 거의 마법사. 원딜이나 근딜 전혀 없어요. 암살자가. 전부 마법사에. 디아블로 하나. 조합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영리둥지해 보이는 망치 들고 번개 쏘는 애는 쓰라리죠. 우서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저거는 쓰라릴 겁니다. 우서가 저런 망치 들고서는 쏘르처럼 번개 쏘는 게 없지 않나? 루돌프 레가르? 캐시질 좀 했네요. 전 무난하게 탱 위주로 가고요. 딜로 가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얘는 뭐 딱히 방어 말고는 딜로즈가 워낙 많아서 탱 위주 아니면 큰 메리트가 없긴 한것 같아요. 뭐 소냐 이런 것처럼 딜 위주로 좀 간다고 해도 큰 메리트도 없고. 잘 싸워라 영웅들이여. 제가 보스로 가도 되고요. 챈 좋아요. 요즘에는 챈을 골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야, 너 일로 안 와? 너 나랑 딜교 안 돼서 도망간 거니? 야, 열심히 때려봐. 아, 또. 이게 SSD 문제인가, 진짜. 아니면은, 스카이레이크의 문제인가. 스카이레이크가 특정 뭐 SSD 그런 거랑 프리징 현상이 좀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역시 핫스웰을 갔었어야 했나.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스카이레이크를 가긴 했는데 죽게 생겼어요. 영웅들 전장이 다시 합류했다. 그래도 안 죽었어, 다행히. 당신 불쌍한 치유의 샘으로 가시오. 알았어, 치유샘으로 갈게. 아, 중요한 타이밍에 진짜. 잠깐 컴퓨터 잃을 거야. 잘 가요. 아. 아. 아! 너무 허무하게 죽었는데? 잘했어. 왜 생각보다 딜이 안 나오나 본데? 2대1. 좋아요. 나 미드 갈게. 나 미드 갈게. 탑 지원 좀 해줘, 탑. 탑 지원 좀 해줘봐. 얘나 미드에 있어요. 먹고요.
지혜가 왜 날 근데 안 건들지? 아, 나 그거 없어. 나 물 좀 먹고 올게. 버트 가자. 야, 너 조심해. 탑에 애들이 엄청 몰려있네요. 밤에 가시고요. 체력이 잘 차요. 저는 체력이 너무 잘 찹니다. 와라. 아, 안 되네. 안 되네. 아, 우리가 더 많이 죽어. 먹어, 먹어, 먹어줘. 어, 큰일 났다. 이 영웅을 처치하십시오. 나 여기서 방어할게. 제이는 나이스. 잘 막았고요. 내가 내려갈게. 너 죽었어. 넌 죽었어. 너네 다 죽었어. 열심히 때려봐라. 빨리 먹어. 야, 넌 난 못 때리지롱.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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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나 뒤짐. 왜 이렇게 들이대? 저렇게 빨리 녹을 줄 몰랐네. 저렇게 빨리 녹을 줄 몰랐어요. 두 번이나 죽었네. 방금은 디아블로 잡을 줄 알고 갔는데, 와, 진짜 안 죽네. 내가 갈게. 아, 뺏겼다. 아, 이건 오바지. 야, 무리했어. 야, 무리했어. 이건 너무 무리했어. 일단 보세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거. 16 먼저 찍고. 내가 보스를 믿게. 잘하고 있어, 얘들아. 힐러가 나한테 있거든. 니들 망보 싸워. 우리가 이득이죠. 나 보스에서 따로 뭐 어디 안 가도 될 것 같아. 무난하게 2승 챙기고 갈 것 같아요. 10일까지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뺄게. 아야. 너무 빨리.
그럼 먹으러 가자. 알았어, 발라야. 서포트해줘. 좋아. 대단해요. 아주 좋아요. 제 저쪽은 갈 것 같고. 내가 탑 정리할게. 20 찍었어. 강보 이제 다 죽었어. 요사를 잃었다. 신단 안에 힘이 모이고 있다. 용의 분노를 해방시키고 적을 없애시오. 당장. 자, 왜 날 잡아먹고 그래? 아, 광고, 광고, 광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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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좀 일로 와봐. 아, 아하, 무리했어. 완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분명히 디아 잡고, 디아야 뭐 다시 살아나다 치고. 쟤네가 한 명도 안 죽었던 거야, 그러면? 이거 자칫하면, 핵각 바로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먹고 바로 먹을 거고 얘네가 미드로 오면 그나마 시간이 좀 여유 있고 일로 와서 여길 깨야지. 얘네는 왜 요새를 깨고 있을까. 역시 20대 후반 등급의 이거는 성체 살리죠. 성체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아요, 성체. 성체까지 나갑니다. 이러면 역전이죠. 우리는 성체 지금 하나도 못 깬 상태에서. 아. 야, 너 죽어. 너 죽어. 아, 아. 야, 너 일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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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고마워. 일단 잠깐 집에 들고 좀 갈게. 아, 아깝다. 아, 역전당했어요, 레벨도.
잘하셨어. 이 용병 차지해야 한다. 쓰라 혼자 될려나? 와, 장난 아니야. 아, 저거 어떻게 하냐. 집에 가는 게 빠르겠다. 성태 두 개 날아가면 진짜 힘들어지는데. 무난하게 2승 할 줄 알았더니, 아, 3승 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어려워졌어요. 성티 날아갔고. 이번에 용기사 한타 해가지고 이기면은 끝나요? 내가 보스로 갈게. 아, 이씨. 됐어. 아이씨, 안 됐네. 좋아, 좋아. 이거 아주 좋아. 이거 역전각이야. 야, 미드게, 미드. 아니, 탑게, 탑. 잡게, 몸을 깨고. 자, 깨. 야, 이씨, 뒤질래? 야, 이건 깼어. 깼어, 이겼어. 역전, 대역전 또. 아, 수고요. 아, 진짜 지는 줄 알았어, 이거는. 아, 좋아. 수고요. 자, 28등급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원래 있던 25등급이었나? 거기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야죠. 18등급 남았습니다. 18등급까지 가고, 일단은 거기까지는 최소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판 일단은 잠깐 쉬고 할지 말지 고민해 보고요. 만약에 다음 판 영상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